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알딘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스위치 솜니아 설로캐드 메이크업 영상을 가져왔는데요. 이게 사실 작업한 지 정말 오래됐는데 영상을 이제서야 올리게 됐네요. 네, 그럼 지금부터 메이크업 영상을 시작할게요. 먼저 에어브러쉬 사용을 해서 이렇게 베이스 도색을 해줍니다. 색깔은 코랄 계열로 그냥 기본적인 혈색을 넣는다는 느낌으로 작업을 하는 거고요. 제가 에어브러쉬를 쓰기 때문에 저렇게 색깔이 한 번에 잘 나오는데, 에어브러쉬 없으신 분은 파스텔을 쓰셔야 되니까 중간중간에 코팅을 하면서 진행을 하셔야 돼서 저보다는 아마 작업시간이 더 오래 걸리실 거예요. 늘 그랬던 것처럼 이제 저는 입술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유는 단순하게 제가 붉은색 아크릴을 여기에만 쓸 계획이기 때문에 빨리 쓰고 치워버리려고 그러는 거고요. 눈 쪽은 제가 거의 항상 갈색 계열을 쓰는데요. 검은색으로 스모키 메이크업을 하게 되더라도 베이스는 항상 갈색이에요. 아무리 검은색이 그리고 싶으시더라도 일단 시작은 연한 갈색으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이 아래 속눈썹 모양을 쓴 지 정말 오래됐는데 바꿔보고 싶기는 한데 딱히 또 생각나는 게 없어서 그냥 이걸 유지를 하게 되네요. 이번에는 저렇게 눈 앞머리 쪽에 붉은색으로 조금 라인을 잡아줬어요. 그리고 늘 하던 것처럼 눈썹은 이렇게 좀 깃털처럼, 이게 정말 손이 많이 가요. 입 안쪽 저건 수채 과슈나 수채화 색연필 그런 거 쓰시면 잘못됐을 때 지우기가 편해서 잘 지워지는 건 수채 과슈고요. 아이라인은 지난번 오빌에 이어서 또다시 그레이로 잡았는데요. 이번엔 조금 진한 그레이라서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밝은 느낌은 안 들어요. 자, 이제 광란의 파스텔 타임입니다. 이 녹화하고 나서 파스텔한 영상은 길이도 정말 길고 이렇게 빨리 돌리기를 해놓으면 손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움직이고 있어서, 아, 이건 제가 중간에 저 입술 라인 그리는 걸 깜빡해서 다시 라인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또 파스텔로 돌아가서, 저거 싫어하시는 분은 그냥 안 하시면 되고, 저는 저렇게 입술 모양 잡는 게 조금 재밌어서. 눈썹 쪽도 이렇게 진한 색으로 할 예정이더라도 처음 시작은 좀 이렇게 밝은 색으로, 그래야 그라데이션을 만드니까요. 항상 메이크업은 가장 밝은 색을 먼저 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어두운 색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진하진 않죠, 아직까지. 매번 이렇게 빠른 것만 보여드리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이게 원래 속도예요. 이렇게 차근차근 발라줍니다. 예, 너무 빨리 하고 너무 세게 문지르면 밑에 코팅을 긁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파스텔한 거 뭉치기도 쉽고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그냥 부드럽게 쓸어준다는 느낌으로 이거를 3배속으로 돌리면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3배속 영상에서도 보시면 붓끝만 사용하지 이렇게 힘줘서 누르지는 않아요. 이렇게 진한 색을 들어가기 시작하면 메이크업에 좀 더 이렇게 깊이감이 생기죠. 이렇게 진한 색으로 안 해놓으면 눈으로 봤을 때는 모르는데 사진 찍고 난 뒤에는 진한 거랑 아닌 거랑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요. 자, 이제 거의 다 됐죠. 그럼 이제 남은 게 화이트. 화이트로 이렇게 하이라이트 부분들 잡아주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사람 메이크업이랑 맥락은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는 이렇게 화이트로 언더래쉬로 조금 라인을 잡아주기로 했어요. 입술 쪽에도 좀 해주고, 물론 너무 많이 하면 입술 마른 것처럼 버석버석하게 보이니까 적정 지점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늘 그랬던 것처럼 주근깨 작업도 좀 하고요. 요즘 개인 작업하면 이 작업이 안 빠지는 것 같아요. 약간 중독성 있다고 할까?
짠 이렇게 베이스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화이트 들어간 거랑 아닌 거랑 약간 밀도 차이가 있죠. 아무래도 색상의 표현 영역이 한 단계 더 넓어지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짠, 이제 에나멜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속눈썹은 두 겹을 붙였습니다. 흰색으로 한 겹, 그리고 블랙으로 한 겹. 이거는 이제 좀 다른 시간대에 안구를 끼우고 찍어봤는데요. 이게 조금 어둡게 나오니까 피부 표현된 게 보이죠? 네, 이렇게 조금 어둑어둑한 느낌인 듯 아닌 듯 그런 느낌의 메이크업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뮤아이는 지금 이베이에 올라가 있어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쪽 본문에 링크가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다음에 또 다른 메이크업 영상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좀 업로드를 꾸준히 해야 되는데 어렵네요. 또 다음에 뵐게요. 바이바이.